이거 진짜 회전 아껴가지고 절제해가지고 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두께 에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두께는 8분의 3 그대로, 이거는 뭐 8분의 3도도 괜찮고 2분의 1도 괜찮아요. 2분의 1 칠 것 같으면 탄력을 더 많이 주면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안으로 넣어주는 탄력을 좀 넣어서 많이 넣어주고, 여기서 서서 속도가 아니라 넣어주는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큐 깊이를 조금 더 넣어주면은. 부천에서 이렇게 뱉는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좀 탄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공이 지금 우리가 앞돌리기 친 거랑 똑같은 스트로크예요. 앞돌리기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게 들어가면 돼. 앞돌리기보다. 뒤로는 세워나가지를 않아요, 거의. 좁은 각이 이렇게 있어도, 두께를 생각보다 두껍게 써도, 세워나가지를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과속도가 붙으니까, 뒤에서, 임팩트 순간에, 각도, 공간도 좁은데다가, 여기서 임팩트, 여기서 과속이 딱 붙어버리면, 공이 싹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 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걸 좀 경쾌하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안으로 놀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뒤로 넘어가는 거를, 큐 스피드가 아니라, 밀어주는 탄력 충격량으로만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넣어주니까 많이 쓰죠. 네.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큐 깊이를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내가 넣어주는 느낌 이상을 넣어줘요. 넣어준다는 그 느낌을 더 한다고요? 그렇죠. 오버해서 넣어준다는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도 그냥 내가 가는 방향, 무회전이 아니라 가는 쪽 회전 반 팁을 주고 느낀 팁을 주고 때리는데도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서 딱 안으로 이렇게 더 많이 넣으면 넘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속도를 찾아야 돼. 이건 뭐 내가 얘기해가지고 요 정도만 치세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은 해줄 수 있는데 이 큐 스피드는 본인이 찾아야 돼. 그렇죠. 본인이 느껴야죠. 예. 근데 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큐 스피드는 아까보다는, 아니, 큐 스피드, 큐 깊이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좁은 각 했을 때는 여기서 좀 경쾌하게 한 이만큼씩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다 말아야지. 여기서 그대로 경쾌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짧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 짧게. 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예. 뭐, 얇게 때려가지고, 키세 빼려면 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보니까. 되게 좀 이제, 보통 동호인들이 칠 때, 타격으로 많이 쳐요. 예. 내가 잘못된 예리를 한다 그러면, 당첨도 밑으로 들어갔는데, 세게 쳐가지고,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다 물려가지고, 이 모양이 많이 날 거예요. 타격으로만 가면 이 모양이 난단 말이에요. 타격이 세면 셀수록 공은 밀려요. 네. 여기 당점은 어차피 내려가야 돼. 당점 분리각이 생겨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아까하고 앞돌리기 친 것처럼 친 거와 반대 반대로 연결 동작이죠. 당점은 하단이 내려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끊지 오는, 말고 그렇죠. 내가 방에. 여기까지 오는 그 큐 속도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을 때리려면 이 정도가 10이라 그러면은 네. 제가 설정했을 때는 여기 오는 게 한 5면 돼요. 오. 제 큐 스피드. 그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비 스트로크도 여기다 얹어 놓는 거야, 같이. 같이 예비 스트로크 얹어 놓고, 여기서 아까와 반대를 하나, 둘, 이렇게 섰다가 들어가면 공이 또 밀려요. 밀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5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5에다가. 예. 그러면 편하게 꺾여요. 지금 내가 큐를 너무 깊이 넣어서 이 모양이 났지만 그 모양이 아무래도 다른 모양보다는 편할 거예요. 칠 때 그냥 먼저 놔도 돼요. 이거 굳이 억지로 꺾으려고 끌려고 하다 보면은 타격이 쑥 들어가 버리면 섰다가 가든지 타격으로 들어가면은 미스 날 확률이 많은 곡이에요. 지금 예비 스트로크보다 지금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났냐면은 네. 그대로 읽는 천천히 하다 빨라졌나요? 그렇죠. 자 연결은 지었는데 여기서 예비 스트로크는 이렇게 잡았는데 임팩트 순간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임팩트 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내가 5로 설정을 해놨으면은 예비 스트로크 그 예비 스트로크 5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요. 조금 뭐 마이너스 대 1 정도 감각적으로 뭐 1정도, 예. 1정도 마이너스 1정도 플러스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Q 스피드에 맞게 이 스피드에 맞게 Q가 나가죠. 큰 변화가 없이 간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무심결에 빠따 힘이 싹 들어가죠 Q에. 지금도 세. 세요? 지금도 세죠. 예비 스트로크보다 엄청 세죠.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 이걸 안 맞춰도 되니까. 예. 자, 더 천천히 치기 쳐가지고 안 맞춰도 돼요. 그냥 연결만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연결만. 이 범주에서 내가 5를 얹어놨으면은 5로 설정을 해서 뭐 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트로크를 쓸 수 있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퍼지는 공하고 우리 보통 이 공을 치면은 대다수가 뭐 시스템 적용한다 해가지고 때린다고 하잖아요. 예. 기본 베이스는 시스템이 깔려있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빈쿠션으로 우리가 때릴 때 40대를 가면 때리겠지만 공 때려서 40대에 솔직히 쉽지 않거든. 예. 그럼 확률상으로 스트로크로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준을 잡아놓고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날이 한 68, 68에 30 가면 38 정도 보통 여기 38 하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 때렸을 때는 내가 두께가 되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방수적으로 위에 아래로 마이너스는 아니고 위로 한 2, 3 정도는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스트로크이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뒷손 최대한 가볍게 놓고 여기서 하나 둘 아까 전에 우리 저 앞돌리기 쳤잖아요. 예. 그 스트로크 쭉 그 스트로크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 이건 멈췄다 가는 거죠. 여기서 멈췄다 가는 거죠. 멈췄다 밀어주는 느낌으로 멈췄다더라고요. 얘가 한줄 높여서 가요. 높여서 뒷손을 무겁게 잡아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잡고 최대한 가볍게 잡고 밀어주는 탄력을 많이 주는 거야. 한번 쳐보세요. 이거 이기면 돼. 여기서 이렇게 더 많으면 많이 꺾여요. 보시면서 확률을 더 높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확률을 줄이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 대충 이제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놓고 예. 내가 여기 가면 보통 한 65에 35, 30이잖아요. 예. 이 30으로 갔을 때 내가 면으로 가야 되는 한 두께 2분의 1로 이제 옆단을 가지고 30을 더 들어도 되지만 더 편하게 가려면 여기를 보고 따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잘 밀어줘야 되는데 아까는 네. 밀다가 마니까 투쿠션에서 서가 나거든요. 네.